아니 좀 옮기고 이따 컨닝 좀 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기억하시는 모습 한번 더 주십시오. 아. 많이 바뀌셨나? 예. 오래됐어요.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얘기로 와서 군대 갔다 왔어요 이제. 그 3년 지났네. 자, 사랑의 초록등 영원히 부르고 있는 가수 문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수 박미옥 선생님께서 또 특별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제가 좀 걱정을 좀 했는데, 예, 비가 와서. 예, 근데 한 200분 정도 빠지신 것 같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했잖아. 많이 빠지셨는데도 그래도 많이 와주셨네요. 자, 그때보다 좀 어때요? 얼굴이 피었어요? 아니면? 이뻐졌어요? 네. 멋져졌어요? 네. 그때는 시지부지 했어요? 자,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예, 가수라는 직업이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약간 주춤했다 쭉 가다가 이런 직업이에요. 아시죠? 예. 워낙에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드는 직업이고, 예, 살다 보면 또 열심히 살아도 이게 또 주춤할 때가 있고,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선생님도 요즘에, 예, 굉장히, 예, 아, 예?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노래 제목, 쉼표와 마침표. 가요 반세기 역사상, 이런 노래 제목은 박미옥 선생님 유일하시죠. 예. 거의 뭐 진짜, 선생님하고 그렇게 친해도, 워낙 이 양반이 포스가 있어서 누나라고 못 불러. 지금도 선생님 그래요. 예, 참 친하게 지내신 선생님인데도, 참 기품이 있으시고, 성악도 전공하시고, 참 노래도 잘하시는데, 요즘에 막 가수하시라, 네? 강사하시라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을 많이 주시고. 네. 회장님 왜 하품을 하셔? 아, 제가 벌어졌다고. 농담이고. 자, 사랑의 초록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초록
빨간 시위만 깜빡깜빡 내 환상으로 인해 너무 아무도 없나요 다가갈수 사랑할수록 사랑할수록 사랑의 초등 사랑의 초록등을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노래 참 좋아요 그쵸? 예. 아 아니죠 우리 저스를 예, 제 이름이 뭔데요 누님 박찬영이래 봐봐 이런다니까 박찬영이 문미옥, 문미옥. 네? 이 양반이 박미옥이지, 제가 문찬영이고. 선거버렸어, 선생님 어제하고. 문찬영입니다. 네. 제 노래 가사가 깜빡깜빡. 네, 정신이 깜빡깜빡거려. 자, 이 노래가요. 아, 너무 좋으신 말이 헛나가. 네, 저도 말 더듬고 있잖아, 지금. 너무 좋아서. 반갑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참 너무 좋아서 좋으면 사람이 이렇게 내추럴이 잘 안 돼 조절이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용찬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 노래가 가수는 자기 노래를 사랑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전국의 노래교실에서는 한 바퀴 돌았던 노래고 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전국의 에어로빅장에서는 지금도 예, 많이들 쓰시고 예, 많이들 이 노래가 많이 뜨고 있고 또 제 은하철도 999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국환 선배 부르시던 그 노래를 제가 리믹스한 게 있는데 요즘에 품바 각설이 분들 전국에서 많이들 그거 틀고 막 엿하시고 막 그렇게 네,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뭐 금방 뜨겠죠? 네, 언제 뜰까? 전 아니 무슨 한 곡만 해요 여러 곡 다 해야지 전에 다 쓰라고 뭘? 한 곡만 하시고 우리 회장님이 아니 좀 다정하게 찍어야죠 아니 시집도 안 가시면서 네. 야 시집도 안 가는 아들이들이라고 또 안 가는데 남자가 너무 많아서 시집을 안 가셨어 자 네 괜찮아요 네. 네. 아 우리 인우산 동원님 샷도 특이해 샷도 특이하시고 아주 진짜 여기 오면 콘서트 하는 기분이 옛날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콘서트 하는 기분이 들어요 소극장 분위기 극장 분위기 노래교실 치고 너무나 시세가 잘 되어 있고 예 네, 그렇죠 네, 스크린 딱 영화관 옷인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아유 초록색 옷 입으셨네 초록색 옷이 장가해 보이세요 아 저 어휴 처음 온다고 초록색 옷을 입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사랑의 초록등이라고 아, 예뻐 보이려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 겉에는 초록색 아니신 분들은 내복은 초록색이시겠지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선배님 항조 선배, 조항조 선배 노래 중에서 예. 그놈의 사랑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피곤하지만 결국 하나 원하는 건 하루도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래도
다시 찾아오지만 욕심 하나 받고 나니 기쁨에 꽂힌다. 다시 누구나 그런 내 사랑 때문에 저한테 저도 지금 반가워서 지금 깜빡깜빡거려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오늘하고 어떤 말씀을 드리지? 어떤 말씀을 해야 좋아하실까? 네. 구윤이 받고 있고 엄마라 그랬어요? 엄마라 그랬어요? 네. 엄마라 그러면 싫어하시던데 누나라고 해야 좋아하시지? 자, 송이도 형님이네. 큰 형님. 네. 형님. 우리 아니 큰형님들이 몇 분 계시나요? 꽃밭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세 분? 네. 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우리 큰형님들께서 와주셨는데 오늘 비는 오지만 마음이 차분해 너무 좋습니다. 네, 그쵸? 예, 비가 차고 내려서 오랜만에 또 담비를 보니까 겨울의 모든 추억과 낭만과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봄비가 딱 내렸어요. 그 봄비를 딱 맞으면서 이 멘트와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좀 이따 할까? 시간을 잘 맞춰가면서 해야 돼, 이거. 이게 시간이 잘 맞춰야 돼. 이게, 이것도 너무 적당히 해야 되고, 예, 노래방에도 싫어하시고, 이것만 너무 길어도 싫어하세요. 이은하 선배님 좀 부르시겠어요? 봄비를 한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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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이 시간 너무 아쉬워 서로가 울려서 아 노래 슬퍼지네. 이은하 선배 참 좋아했는데 참, 참 이거 좀 이거 미담이지만 선생님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참. 좋아하던 선배님인데 뭐 건강 문제도 있으시고 다 아시겠지만 네, 참 진짜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인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옛날 선배님들은 노래 목소리가 색깔이 있었어요. 이은하 탁 신수봉 김수희 최진희 딱딱 자기께 딱딱 있는데 요즘 가수분들은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게 자기 색깔이 별로 없어요. 뭐 그래서 저도 항상 색깔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딱 들으면 아 누구 목소리다 딱 알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돌 분들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노래는 잘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기술적으로도 최고고 진짜 외국 스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노래들을 잘해요. 선생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케이팝이 대단한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우리 박명수 선생님은 참 색깔이 있으세요. 뭐 노래 하실 때 색깔이 있으시죠? 네. 웃음소리가 진짜 색깔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고풍스럽게 생기셔가지고 웃으실 때 막 하십니다. 굉장히 재밌으신. 네. 눈이 왜 우산을 저한테 주실 줄 알았어요. 자, 저기 지각생. 아, 헷갈리셨구나. 또 인사드려야 되잖아, 그럼 제가. 저 가수 문찬영입니다. 문찬영이에요. 네. 옛날에는 제가 어디 가면 그래도, 우리 누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뭐, 잘생겼네, 코는 잘생겼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네, 코는 잘생겼네. 최악의 말씀이 코만 잘생겼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아 진짜 제가 옛날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딸이 뭐 어딘데 우리 딸이 어딘데 소개시켜줄게 했는데 요즘에 그런 말씀도 안 하시네. 많이 안 가져서 그러나 최근에 지금 다시 부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정말 잘 돼서 또 찾아뵙고 싶은데 잠깐 지나가는 길이라도 들려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잘 됐습니다 라고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네, 언젠가 뭐 잘 될 날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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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스가 선생님 역시 교수님 계셔가지고 딱 어디서 박수를 치겠다는 타이밍을 하신다니까 초록색 옷 입으시고 아주 좋았어요. 자, 아 저한테 문찬영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그런대로 잘생겼고 열심히 하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은 누님이고 네! 에이 쟤 별로야 하는 분 닮아야 자꾸 닮아드리고 자 저는 가수 문찬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영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도 다음에 올 때, 이거 문영찬 씨 오랜만이네. 어떤 가수분들처럼, 찬영 씨 요즘에 초록 물고기 잘 밀고 있어요? 라고 전화를 합니다. 네, 사랑의 초록빙인데 초록 물고기라고 하는, 뭐 유명한 여자 가수분이 있어요. 찬영 씨 요즘에 초록 물고기 아직도 잘 밀고 있어? 네, 물어봐요. 사랑의 초록빙. 그리고, 영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원히. 네,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참 좋아하시는데, 조금 가운데가 어렵긴 한데, 노래는 괜찮아. 그쪽 나쁜 노래인데 너무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고생을 좀 했는데 거늘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 영원히! 저 여기 있네요. 예, 저요. 큐! 큐! 영원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아무거나 잘, 이 노래가 중간에 조금 좀, 좀 급해 대시면 좋은 특이하고 좋은 노래인데 예, 좀 그런 어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잘 부르시는데 이런 삼동 누님들은 다 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딨어? 바로 어딨어? 어딨어? 자 우리 회장님이 또 카메라로 출연하시는데 예, 이제 먹을만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따하다고 좋아하시고 아니 참 잘 돼있어요. 저는 이거 평소 고르차를 끓여가시오. 저 온다고. 평소에 항상 끓여가고 다니는데 부산에서 먹으라고 한 것 같은데 빨리 잡사.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아주 달달 하신 성격 참 좋으시죠.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네. 벼슬하면 한 대 손으로 맞을 것 같아. 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예, 제가 비록 아직까지 조영필 선배님보다 약간 늦었지만 이렇게 살짝 늦었지만 예,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어젯밤 꿈자리가 좋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맛있는 차도 마시고 좋습니다. 네. 아, 제 이름은? 저는 종각입니다. 제가 종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젊은 사람이 벌써 혼자 됐냐고 갔다 왔지? 의심들이 많으죠. 자, 예, 법적으로도 총각이고 아무튼 총각이에요. 사실 총각은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냥 총각은 총각입니다. 예, 아시면서 시읒자 들어간 거 있잖아. 자, 참 좋네요. 저도 이제 도록의 나이가 넘어서 이런 농담도 힘들어 할 수 있고 처음에 데뷔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29살 때 제가 데뷔를 해서 아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 이 트로트 가수는 다가가고 편하고 예, 털털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이돌하고는 달라요. 아이돌은 감춰져 있고 신비스럽고 그쵸? 약간 그런 거가 먹히는데 트로트 가수 그렇게 했다가는 바꿀 거예요. 예, 트로트 가수는 항상 예, 스톱하고
아, 맞죠, 회장님?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떠도 마찬가지, 떠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원래 털털한 성격이에요. 네, 오형 털털한 성격인데. 우리 선생님도 근데 왜 은근히 털털하시다니까요? 아, 털털하시죠? 아, 안 그래, 깐깐해? 짜증나? 우리 선생님이, 아, 진짜, 제가 이렇게 참, 오랜만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 활동은 쭉 했지만, 이렇게 불같이 활동을 안 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금이라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정이 가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방송 PD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네. 선생님은, 아이, 그래. 불사가 문자면 빨리 와. 자, 농담이죠. 네. 항상 잘해주시고, 편안하시고, 이렇게. 워낙, 예, 포근하시고, 재밌고, 은근히 재밌어요. 이분이 한 번도 톡톡 날리는 멘트가 선생님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실패와 마침표도 정말, 이 떴잖아요. 전주에서, 선생님. 일단, 전국적으로 뜨고 있고, 전주에서 완전 떠버렸고. 짱, 짱. 예. 어, 행사가 줄었어, 선생님 때문에. 아, 이 양반, 가수 데뷔.